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제 자녀 특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러났고 사무차장도 물러났습니다. 그 위에 이제 조직 구조상 보게 되면은 대법관에 임명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 씨입니다. 그 전에는 노정희 씨, 속그리 여러분들 선거로 물러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4.15 총선의 여러분들 주역이었던 권순일 씨, 50억 클럽에 자주 이름을 올려내리는 분이죠. 이 노태학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이분도 참 문제가 많죠. 오산시에 4.15 총선 당시에 재검표가 실시가 됐을 때 그 재검표를 그야말로 여러분들 깔아뭉갠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가운데 성한 분이 계시겠지만 몇 분이나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2명 정도가 되죠. 예, 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뭐 존경의 염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예,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역입니다. 예, 이번에 노태학 씨는 절대 자기는 물러설 수가 없다. 나는 안 나간다. 밑에 여러분 핵심적인 바로 자기 휘하에 있는 조직의 직책 구조상 보게 되면은 바로 장관급이 불법을 저질렀고 차관급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나갈 뭐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당신 무슨 낯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나 이런 이야기가 막 지배적입니다. 우선 노태학 씨가 막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오산시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법관 제가 내보낸 영상입니다. 대법관 오산시 재검표에서 특별일부 이기택 노태학 박정아 김선수 기존 재검표들보다 훨씬 더 못했다.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영상을 제가 내보냈는데 영상을 보시기보다는 당시의 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김한국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2021년도 10월 3일입니다.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도 백지 투표용지 등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이를 담당한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갰고 예,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끝나기 전에 알박기 인사로 그냥 딱 집어넣고 간 거죠. 예, 황교안 예, 전 당대표고 권오용 변호사고 그날 참관했던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참 분을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보고 백지도 유효표로 만드는 협작군 대법관들 수원지검에서 열린 오산시 재검표 진행이 조금 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 대법원 노태학 대법관 등이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도 없는 백지 투표용지에 대한 기표를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요지부동 거절했습니다. 표를 다 여러분들 법원이 소위 증거보전 신청용으로 투표함을 제출하라 해놓으니까 투표함에 있는 것을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버리고 통과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에 맞춰서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다 갈아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빳빳한 이런 사전투표 동지가 무척 많이 나왔고 여기 이제 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는 것은 뭐 합법적인 투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재검표를 계속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퇴장했습니다.
백지도 유효표를 인정하는 대법은 선거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법관들은 협작군에 불과했습니다. 협작군이란 말을 듣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가 없죠. 오산시 재검표에서 백지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그런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그것을 재검표를 주도했던 노태학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깔아뭉개고 다 유효표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자녀 특별 채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차장 동시 사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들이 계속 나서서 지금 이제 물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런 답이 나오기가 힘든데 99.몇% 정도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99.몇%가 여러분들 여기에 3,9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99% 넘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 1%입니다. 여기서 1%라는 것은 뭐 0.5 정도 되겠죠. 거의 100%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님은 부정선거 조작이 있었는지 감사원과 검찰과 국정원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꼼꼼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제이님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알바끼 모든 직원들은 그냥 사퇴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유님은 부정선거 주범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유님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더욱더 이 나라를 혼란시키니 선거관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은 자녀 특혜를 넘어서 공직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님은 세습 인사 두세 명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계획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 더 여러분들 중앙일보에 남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주 잘 남겼습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그 자리에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이 나라 대법원의 대법관의 직위에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사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었으리라 믿습니다. 자신이 휘하에 두고 지휘하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비리로 물러났으면 당연히 그 책임 동안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직도 아니니 말입니다. 장관이 두 사람이나 부정을 저질렀으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겠죠. 차관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장관을 물러나야 겠습니다. 이치가 이렇습니다. 아무 배설도 없는 일개 백승이 이런 이치를 말하는 데는 대법관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그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소임도 잘못했으면 대법관 노력도 가분할 듯합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도 이참에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판결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판결들은 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100%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3만 9천여 명 정도 되니까 39만 명이 투표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마어마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단순히 몇 사람 물러나고 그냥 적당하게 묶고 넘어가서는 안 된 겁니다. 세상에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개혁 못합니다. 자체개혁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데 어떻게 자체 계획을 합니까? 범죄자들 함께 스스로 계획하라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를 뱃속까지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4권이 지금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이 선거 공정성을 우뚝 세워서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여러분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인 노동놈들 5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5월 30일 날 내일 모레 발간됩니다.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